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 가까이 치솟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포리카라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심지어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달궈진 아스팔트 열기를 못 이겨 녹아 쓰러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분간 폭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변희주 기자입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격인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진 듯 줄줄이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대구 수성구 파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중앙분리대 40여 미터가 쓰러졌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수성구 신매시장 인근 도로에서도 중앙분리대 수십 미터가 똑같이 쓰러졌습니다. 오래된 중앙분리대가 긴 장마로 약해진 데다 최근 폭염으로 아스팔트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플라스틱 재질인 아랫부분이 녹아내린 걸로 추정됩니다. 수성구청에서는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온 상승과 더불어서 장기간 강우 노출로 인한 내구도 약화,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폭염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38도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산 하양과 대구 동구 시남동 37.9도, 경주 37.8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열대야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대구 37도 등 33도에서 38도까지 오르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뜨거운 고기압이 우리나라 대기 전층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정체하면서 우리나라로 뜨겁고 습한 공기를 주입하고 있어 당분간 폭염 경보급 무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변희주입니다.